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경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29살 청년 최종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박수를 기대하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 조카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삼촌이 된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첫 조카가 어제 태어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는 4월 10일 선거가 태어난 제 조카에게도 희망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미래세대는 29살 청년 최종원이 바라보는 미래세대는 정치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정치가 바람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만 하고 발목 잡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귀 닫는 정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망을 정치를 하는 우리 사구가 키운 일꾼 누굽니까? 맞습니다. 5선 동안 우리 사구를 지키면서 사 발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조경태 후보는 5선을 하면서 단 한 번의 범죄 경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제 첫 조카에게는 그때만큼은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가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월 10일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29살 청년 최종원과 태어난 제 조카를 위해서 4월 10일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